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급증한 주택 레노베이션이 단독주택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입니다. 르맥스 캐나다는 온타리오주 강역 토론토의 단독주택 가격이 4년 만에 35% 폭등한 주된 요인으로 레노베이션과 재개발을 꼽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빈부지를 개발하고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주택을 세우는 등 증축과 변경, 재개발, 활성화 비용으로 전국에서 무려 3천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전 5년보다 8%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런 재개발과 레노베이션은 특히 광역 토론토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광역 밴쿠버에서 가장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 하락 압력에도 이들 두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르맥스에 따르면 2019년 12월 105만 달러이던 광역 토론토 단독주택 가격은 2023년 12월엔 140만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주택 가치 상승에서 레노베이션이나 재개발이 과소평가됐다는 르맥스는 이 현상이 부동산 가치 상승은 물론 이웃과 동네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토지 가치는 계속 치솟는 데 반해 주택 가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이들 지역에선 빈 부지나 오래된 주택 지역에 밀집형 주거용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뿐 아니라 집주인들 역시 오래된 단독을 구매해 개조하거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득 수준에 맞춰 멀티플렉스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단독주택에 발급된 주거 건축 허가 가치는 2019에서 2023년 270억 달러에 불과해 337억 달러 상당이던 5년 전보다 거의 24%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의 가치는 이전 5년보다 무려 60% 급증했습니다. 이는 대다수가 고밀도 주택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르맥스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몇년 동안 계속되면서 단독주택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 토론토 주택의 30%, 밴쿠버의 20%가 1960년 이전에 건설된 오래된 단독주택들입니다. 이들 오래된 집을 개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수 있지만 이 주택들은 레노나 증축, 신규 주택 공급의 주요 대상입니다. 토론토에선 파크데일이나 트리니티, 비루즈, 세인트클레어 웨스트, 이스트욕 등 토지가 부족한 도심 곳곳에서 이미 주거 지역의 변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르쉐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하다 차주를 들이받고 도주한 여성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바로 토론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상해 위험 운전과 피해자 방치, 차량 도난 혐의로 입건된 여성은 운전면허도 없는 18세였습니다. 지난 9월 6일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에서 포르쉐를 훔쳐 달아난 이 여성은 닷새 뒤 토론토에서 유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여성과 남성 공범은 BMW X6를 살 것처럼 차 안에 앉더니 그대로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어 5일 후또 다른 판매자를 만났는데 긴장한 듯 보이는 여성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판매자가 거래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면서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자동차 절도와 작물 소지 등의 혐의로 여성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빌 지역과 토론토 경찰 당국은 이들이 고급 SUV 차주를 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른 체형에 긴 검은 수염이 난 남아시아계 남성 등 여성의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타고 달아난 검정색 BMW 차량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식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평소 온갖 방법을 동원해 시도해보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잦고 그렇게 낙담하며 지치게 됩니다. 내 잘못인가 하고 자책감을 갖기도 하는데 최근 어린이 편식이 육아나 환경보다 유전자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연구진이 2007년에 태어난 4,800여 명의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 부모를 대상으로
16개월에서 3세, 5세 등 13세까지 아이의 식습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성보다 일란성 쌍둥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길 꺼리는 경향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 유전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16개월 때 편식에 대한 유전적 영향은 60%였고 3에서 13세 사이에는 이보다 높은 74에서 84%였으며 특히 7세 무렵 편식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등 환경 요인은 유아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자라면서는 개개인이 겪는 경험이나 친구들이 편식에 더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처럼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환경적 요인도 보조 역할을 하고 있어 부모는 어릴 적부터 다양한 음식을 먹고 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 소아과학회는 식사하는 동안 스크린 등 방해 요소를 없애고 끼니마다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이상 제공해 주는데 모든 음식은 소량만 줄 것을 권고합니다. 새로운 음식은 꾸준히 반복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땐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으깨볼 수 있는 감각 놀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번 연구는 아동 심리 및 정신의학 저널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의 여러 조언이나 방법들이 서로 상충되고 잘못된 경우도 있다며 이를 맹신하거나 비교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나다를 찾는 해외 방문객이 증가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캐나다 입국자 수는 902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90%를 넘어섰습니다. 비거주 외국인 방문자 426만여 명 중 335만여 명은 미국인입니다. 이 기간 한국인 방문자 수는 23,468명으로 지난해보다 3.8% 늘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할 경우 영국과 프랑스, 인도, 독일 순이고 이어 멕시코와 중국, 호주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같은 기간 해외 여행을 다녀온 캐나다 거주자 수는 476만여 명이며 이 중 380만여 명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온타리오주 키치너 인근 도로에서 테슬라와 다치 램이 충돌하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 키치너 인근 헤센스트라세와 그린우드 힐 로드 교차로에서 테슬라와 램이 충돌하면서 20대 테슬라 운전자와 동승자인 20대 여성, 30대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테슬라의 네 번째 동승자와 램 운전자와 동승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어젯밤 8시 5분엔 토론토 서쪽 아넷 스트리트와 퍼시픽 에비뉴에서 차량 두 대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여성 행인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남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과속이 사고 원인일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또 밤 10시 30분엔 노스 윌슨 에비뉴와 윌슨 하이츠 블루버드에서 여성 보행자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재판소가 시네플렉스에 사기성 관행 혐의에 3,890만 달러의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감시기관은 시네플렉스가 온라인 예매 고객에게 수수료 1달러 50센트를 부과하면서도 즉시 티켓 전체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로얄티나 구독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관객들을 속여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소가 감독기관에 손을 들어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관객에게 징수한 수수료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향후 10년간 동일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자 시네플렉스 측은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예매 수수료에 대해 그대로 알려왔다고 반박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노스 발표에 따르면 개인 재정과 고용 안정, 경제력,
부동산 가치 등에 대해 얼마나 낙관하고 있는지 묻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한 달 전 52.55보다 3%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55.39로 나타나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퀘벡주가 가장 높았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온주는 전국에서 낮은 수준에 그쳤으며 50대보단 40대의 기대감이 더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성인 1,059명을 대상으로 9월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다가오는 9월 30일 월요일은 원주민 기숙학교의 어두운 역사를 추념하기 위해 3년 전 연방정부가 제정한 진실과 화해의 날입니다. 이날은 전국 연방기관과 은행, 캐나다 포스트, 그리고 방송국 등 연방 규제를 따르는 기업 등이 문을 닫고 매니토바와 준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학교와 주정부, 지자체 기관들도 문을 닫습니다.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원주민 기숙학교에 깊은 아픔을 추모하는 날이기도 한 이날은 원주민 콘텐츠를 보고 이들의 사업을 지원하며 또 진실과 화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을 기념해 지난해 오렌지 스파클링 도넛을 한정 판매하고 수익금 100만 달러 이상을 원주민 사회에 지원한 티몰트는 올해도 9월 30일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